자, 그 다음에 거기에 115페이지 대리, 그지? 들어가는 단계. 무슨 이? 대리, 그지? 대리 가는데, 대리, 115페이지. 대리인데, 그지? 뭐라고? 그치, 대리, 그지? 대리. 자, 그럼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누가 해야 되노? 요 본인과 상대방, 그지? 근데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요걸 뭐 표자와 상대방인데 그 대리에서는 요거 뭐 본인이란 말 쓴다. 본인과 누구? 상대방. 누가 기준? 본인, 그치?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자, 본인이 바쁘다든가 하면은 야, 내 대신 좀 해라. 이걸 뭐를 선임한다? 대리인. 그럼 결국 상대방하고 누구하고 하노? 대리인.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3면. 이렇게 한다. 그럼 뭐, 요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그럼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효과. 이렇게 한다. 이걸 대리의 3면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관계? 3면 관계. 자, 근데 이제 대리에서, 그럼 본인 대신에 누가 하노? 대리인이 하는데, 됐습니까?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하는데, 판단 결정 누가 하느냐 하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다시 뭐,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다시 뭐,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예?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자, 다시 한다.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상대방하고 할 때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이게 이제 출발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리에서 가장 기본은 아까 판단결정 누구하고? 대리인. 판단결정 누구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지고? 본인. 이제 이게 요거 이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요 딱 듣고 이제 하면 쉬운데 중간에서부터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막 이러거든. 선생님 대리 골대기 어려워요. 개뿔이 되게 왜 처음부터 이게 그 가장 출발은 요거다. 요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대리는 무슨 판? 개판 되는 거지. 내 머리에서. 그러면 요것만 알면은 쉽다. 제일 그래서 뭐든지 시작할 때 중요하다,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시작은 선생님 기본적인 거 하겠지 하고, 근데 첫 시간 할 때 안 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계속 힘들다. 제일 뭐든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튼 시작이 중요하다. 자, 다시 판단 결정 누가 하고?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본인에게 기소하는데 자 근데 요 대리인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다. 이게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걸 넣자 수권행위 그게 무슨 행위? 수권행위. 그래서 수권행위 이런 말로 오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자 앞으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다. 법정 어쩌고저쩌고 하면 넣자. 법률규정. 법정사항이다. 어디에 규정이 있는 사항이다? 법률규정에 있는 사항이다. 그럼 법정대리인이다. 뭐 법률규정에 있어.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누구다? 친권자. 딱 우리 뒤에 친족상속법의 민법 끝에 딱 규정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 친권자. 그치? 어? 그래서 법정 대리인 나오면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게 딱 돼야 된다. 그치? 하고.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고 또 대리인은 요 능동 대리와 요 수동 대리가 있거든.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을 대신해서 뭐 집을 팔아주는 뭐 매도에 대한 대리인 이런 건 뭐 능동이지 그지? 그 다음에 능동 대리는 그러면 아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이 이름으로 법률을 행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대리니?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면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한다. 예?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의사표시 보다도 대리가 훨씬 쉽다. 근데 아까 출발할 때 정확하게 출발 안 하고 중간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막 개판으로 그냥 막 베이스 없이 그냥 막 내용만 알면은 대리 골 때리기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대리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어렵다 그러거든. 저는 이해 못 하겠더라 이게. 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코스를 안 밟으니까 어려운 거지. 정상적인 코스 밟으면 대리 쉽다. 금방처럼. 어렵든 또 항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 쉽다 없다 안다 모른다 어렵다는 말은 그 사람 모른다는 거지. 어렵다 어렵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선생님 저는 띨빵이에요 띨빵이에요 이 소리하고 또 한다 그럼 자꾸만 띨빵해지는 거지. 진짜 아까 얘기했죠 말씨. 응?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응? 그 또 죽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사자가 자기가 데려가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데려갔네. 오케이. 와 죽겠다. 와, 괴로워 죽겠다. 아,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죽어보라. 무식합니다 저. 무식할 때는 또 엄청나게 무식하네. 그래, 절대로 그 말씨 중요하다고. 오늘 학원에 온 갑시다 그거.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대리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지.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대리인. 그죠? 그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대리라고 한다. 예? 그럼 상대방이 줄 때 수동에서는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대리. 그러면 상대방이 줄 때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인을 표시하노?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예?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아까 의사표시 파트에서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고 있는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인데 있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걸 원칙으로 하노? 있는 그래서 그냥 의사표시 효력 하면 무슨 딸 도달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능동을 원칙으로 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대리인. 모든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OX, X. 뭐든 항상 나오면 그때는 뭐도 집어넣어야지. 수동도 집어넣어야지. 수동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치. 그게 이제 민법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선생님, 민법 때문에 미치겠어요. 뭐, 그 사람은 딱 사고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대리는 무조건,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근데 그 사람은 능동만 아니까 그렇대. 이게. 무슨 동도 있다? 수동.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국어로 가는 거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계속 어렵다. 하고, 이게 이제 대리의 기본적인 출발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어디냐면 116페이지로 가면, 그지? 116페이지로 보면 대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 있잖아요. 그지? 있습니까? 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 사자하고 간접 대리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자? 사자와 간접. 요 사자는 뭐를 사자라고 하냐면은 심부름꾼.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한다. 사신. 그지? 사신할 때 사자인데, 여러분, 여기 안 보면은 요 대리에서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항상 대리에서는 삼각형에서 모든 게 해결되어야 된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사자다. 심부름꾼. 무슨 자? 사자. 사신할 때 예, 사자다. 응, 라이온 사자가 아니고. 되겠습니까? 예, 한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거 김노인 할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잖아. 그지? 아버지가 본인이다. 요 사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법률 효과? 아버지. 그래서 사자와 대리의 공통점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게 공통점. 다시, 사자와 대리의 공통점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하는데 근데 사자는 판단 결정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핵심이다.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본인. 그렇지. 사자는 그럼 어떤 말 쓰노?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자? 사자. 그치. 그럼 사자에서의 핵심 단어는 아까 기억해야지. 뭐 하거나?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사자에서는 전부 다 누가 판단한다? 빨리. 본인. 그치. 그거 기억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요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으면,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리가 적용 안 된다는 말은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다시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적용되면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 그럼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 안 되니까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되겠습니까? 예. 근데 사자에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걔도 사자가 될 수 있죠. 훈련 잘 시키면. 야 요거 메모지 써가지고 갔다 와라 하니까 쫄쫄 갔다 이게. 메모지 보고 상대방이 받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 걔도 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때 있잖아요. 그럼 걔를 본인이 걔에게 야 저 상대방 물어라 물어라 했고 걔가 상대방을 물었단 말이지. 누가 물었다? 걔가 상대방을 물었다. 누가 묻는 거나 마찬가지고 본인이. 그렇지. 그래서 사자에서는 불법행위가 뭐 적용된다. 그래서 사자가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 그렇지. 아우 너무 잘하네. 그래서 사자에서는 불법행위가 적용되지만 대리에서는 불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사자는 아까 판단결정 누가 하고 본인. 대리에서는 판단결정 누구? 대리인. 그거 기억하면 되는데. 예? 그럼 사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빨리 따라.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그치.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간접대리로 갑니다. 3번. 무슨 대리? 간접대리는 간접대리는 민법대리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슨 전이? 그렇지. 완전히 반대단 말이지.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 하고 나서 그걸 나중에 이익을 누구에게? 본인이란 말 안 쓰고 타인에게 이전.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간접대리 빨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하고 나서 그 이익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라는 말 쓴다? 간접대리. 그래서 민법에는 없다. 상법에 뭐 운송매매 위탁 뭐 위탁매매 이런 것들 되겠습니까? 운송대리 위탁매매 이런 거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거 안 해도 좋다. 그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로 갑니다. 118페이지 대리가 인정되는 거. 여러분 대리가 인정되는 거 원래 법률행위 제3법상 법률행위만 적용합니다. 무슨 법상 법률행위? 제3법상의 법률행위. 무슨 법상의 법률행위? 제3법상의 법률행위. 여러분 제3법상의 법률행위 하면 우리 계약 14개 매정교 사소임 했죠. 그제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족행위는 원칙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준법률행위에 적용 안 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예외적으로 준법률행위 하면 저번에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됐습니까? 다시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은 됐습니까?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실행위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각종 최고와 아까 최고와 거절 이런 말 들어가면은 이건 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각종 뭐 승인. 그래서 여러분 준법률행위 찾아라 하면 무슨 체거? 의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체거? 의체거.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뭐 최고와 거절 통지와 승인 요 네 개에서 거의 낸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근데 원래 준법률행위는 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준법률행위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은 예외적으로 무슨 적으로? 예외적으로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다시 자, 그럼 좋다. 대리가 적용되는 것은 제3법상의 법률행위 그 다음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뭐 그 부양청구권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아까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거 아까 무슨 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는 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대리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리가 적용되는 거는 무슨 법상의 법률행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무슨 채거? 의채거. 의사의 통지와 관음의 통지. 감정, 그 다음에, 부양청구권. 요거, 안 나와 있지만, 요거 뭐 안 나고. 그럼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거.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거는 무슨 행위와?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와, 가정행위는 대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 자, 대리의 종류 있죠? 뭐의 종류? 대리의 종류는 이미는 아까 넉자,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정대리, 법률규정. 그치? 그럼 능동대리는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대리. 능동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상대방.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유권대리. 유권은 아까 뭐, 수권행위와 법률규정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하는 걸 무슨 권? 유권. 그럼 아까 무슨 행위도 없고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규정도 없는데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하는 걸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는 본인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지지. 그럼 결국 대리에서는 본인이 조금 행위라도 있다 뭐진다? 책임지고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그걸 무슨 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그러면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 본인. 그래서 무권대리 하면 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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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근데 본인이 뭐 지려면은 책임지려면 안 그래도 야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앞에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사칭한 건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오리지널 무효하고 무권대리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권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앞에 사칭한 건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유권대리 무효를 아니 무권대리 무효를 무권대리는 유효 무효 빨리 무효. 무효인데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진할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무슨 대리 무효는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무권 대리 무효와 오리지널 무효는 완전히 뭐다? 다르다. 구분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다음 지금이 이제 이게 이제 대리 기본 이론이고 예? 이론이고 그럼 대리 이론에서 잘 내는 게 뭐였냐면은 요거 요거 아까 본인 현명 능동은 누가 빨리 대리인 수동은 상대방이 현명하는데 이렇게 현명되면은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이 책임지지만 그럼 대리인이 하면서 현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는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현명 안 해도 아 저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걸 뭐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결국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을 때도 뭐하고 똑같냐면은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자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으로 했지만 뭐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 본인에게 기소. 결국 그러면 자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되라. 107조. 그다음 제3자에 한 사기. 무조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요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다시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누구에게 효과 기소한다? 대리인 자신. 근데 상대방이 현명 안 해도 아,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했구나 하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본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대리가 적용되는 거, 요거. 꼭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슨 채거, 의채거, 관통성에도 적용된다 하는 거,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대리 전체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무슨 템? 이제 대리권. 요거, 요거,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 무슨 건? 대리권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가는데, 그러면 요거 이제 대리권 간다, 이게. 뭐가 중요하노? 제목. 그치? 대리권의 일, 대리권의 발생. 그죠? 2. 대리권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알 수 있노? 제목 한번 적어봐라. 그렇지, 소멸. 그치? 그 다음, 3. 3. 책 안 보고 한번 해봐라. 범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대리권의 제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대. 요거, 요건 기본. 나왔다, 대리권 제한. 무슨 건 제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권 남용. 뭐지? 예. 제목이 중요하다. 그럼 자, 대리권 발생 들어간다. 무슨 건 발생? 대리권 발생. 발생은 도에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늑자. 그렇지.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숙권 행위. 쉽죠? 이게 책 안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 그럼 제목이 중요하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숙권 행위.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요 숙권행위의 승질 요거 잘 낸대. 예? 무슨 행위의 승질? 숙권행위의 승질. 요거 지금 계속 한 3년 4년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무슨 행위의 승질? 숙권행위의 승질은 요 왜 깼냐면 5개거든. 5개니까 딱 내기 좋다. 첫째, 무슨 방 있는 단독이 상대방 있는 단독이에요.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효식행위다. 예? 무슨 요식 행위다? 불효식. 요 핵심 단어, 무슨 요식? 불효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할 때, 됐습니까? 대리인을 선임하고 숙권 행위 줄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된다. OX, X. 심지어는 구두로도 가능하고, 뭐도,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로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슨 적으로도 가능하다? 묵시적.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출연 행위. 여러분 저번에 우리 그 법률행위 할 때 더하기 빼기가 나타나면 출연, 더하기 빼기가 안 되면 뭐 비출연, 매매는 출연, 매도인은 어느 거 감소, 매도 매수인은 증가, 그지? 그래서 매매는 유상무상 하면 유상, 출연 비출연 하면 뭐 출연. 자 정연은 유상무상, 무상, 출연 비출연, 출연. 오우 잘하네. 그거 잘 나온댔다. 정연은, 정연은 유상무상 하면 뭐 무상이지만 출연 비출연 출연. 왜? 정여자는 감소, 수정자는 증가. 그래서 정여는 무상이지만 뭐다? 출연.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야 내 대신 대리인 좀 해라 하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이런 저런 삼각형 관계가 형성될 뿐이지 더하기 빼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출연? 비출연.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행위다. 저 자체가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원인된 법률관계. 주로 여러분 또 위임하고 대리하고 다르다. 뭐하고? 위임하고 대리하고 다르거든. 근데 주로 위임은 계약이잖아요. 위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리가 이루어지는데,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위임을 통해서 대리가 이루어졌는데 위임이 무효 취소됐단 말이지? 뭐가 됐다? 무효 취소돼도 그럼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무인행위다. 이건 뭐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게 다수설이 나는 거지. 그치? 요거 잘 낸다고. 여기. 하고 자 그럼 대리권 발생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숙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자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
우선권 소멸, 대리권 소멸인데, 자, 대리권 소멸은 두 개 나오는 특유. 이미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그만해. 뭐 해? 그만해. 본인의 늑자, 무슨 행위? 숙권행위 철회. 그죠? 숙권행위 철회와, 그 다음에 또, 그, 한 숙권행위 임무 종료. 임무 완료. 무슨 종료? 임무 종료. 그지? 요. 그럼 요거 안 내고 요거 나온다. 숙권행위 철회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대리에서만 이미 법정 대리에서는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 그지? 법정 대리는 뭐가 나와야 되노? 늑자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그지? 맞습니까? 예.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통소멸사유인데, 공통소멸사유 잘 내는데,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죠? 어디에 있냐면은, 127페이지. 자, 127페이지에, 그 127조 있잖아, 법조문, 메뉴에. 대리권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게 있으면 뭐 한다? 소멸한다. 이거 공통소멸 사유로 한다. 그지?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란다. 다시 뭐,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은 무슨, 본인은 뭐, 무슨 망밖에 없다? 사망. 그럼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 뭐, 성년 후경 개시. 무슨 후경 개시? 성년 후경 개시. 그 다음 뭐, 파산. 이렇게 해서 세 개. 다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렇게. 그러면, 주로 내는 게 뭐냐면, 본인을 가지고 잘 낸다. 본인은 무슨 망, 밖에 없다. 사망한 게 밖에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공통소멸사고, 밑에 이미 대리 특유 있잖아요, 특유. 무슨 유? 특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뭐,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그 줄치고, 그 다음 뭐, 숙권행위 철회.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발생도 알았고, 뭐도 알았다. 소멸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노? 범위. 범위인데, 범위는 또 어디에 있냐면은, 범위는 또 앞으로 가서, 여러분, 121페이지.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여러분,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는 뭐고?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노?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걸 늑자. 이미 대리 늑자. 빨리 숙권행위에서 정해진 대로. 그걸 위임계약. 그래서 요 대리권의 범위인데 무조건 책 읽지만 제목 생각한다. 그럼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정해진 대로가 이미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숙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치? 시험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냥 사람만 선임하고, 뭐만 선임하고? 사람만 선임하고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어떤 거 할 수 있노? 기본적인 거. 그치? 무슨, 요거 지금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나오겠네. 기본적인 거는, 됐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보존, 이용, 계량, 의 뭐 관리행인데 보존 이용 계량은 관리행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그럼 범위 내의 관리행위 그러면 현금을 맡겨놨다 주식으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밭을 관리하려는데 논으로 전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거지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무조건 밭 성질이 변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 거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는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럼 끝. 그러면 무슨 행위와 처분 행위와 무슨 행위와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은 본인의 뭐를 얻어서 하려면 본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끝. 다 끝났다. 그래서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관리행위 여러분이 일반 그냥 보통 합격할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다. 아까 현금을 맡겨놨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금을 맡기면 타인에게 대여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잘못하면 받는다 못 받는다? 악성 부채가 될 수 있잖아. 그지?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지 뭐.
간단하게. 밭을 관리하는데 논으로 전환하면 성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현금을 맡겼는데 주식 전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상화폐 투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한다. 그냥 이런 거 아주.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123페이지 대표해제 한번 보자. 그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나오면은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에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 뭐 무슨 행위, 보존 행위는 할 수 있고 임대, 가옥은 임대, 그지? 뭐 가옥 그대로 있으니까, 그지? 가옥 그대로 비어 있는데 뭐 임대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좀. 그다음에 금전 이자부 대여, 뭐 그다음에 계량 행위인데 뭐 무슨 행위, 처분 행위 확실하게. 그럼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다. 뭐 2번이나 3번 이런 것들, 3번, 4번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 근데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딱 눈에 보이는 건 무슨 행위? 처분 행위, 그지? 이렇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논란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도 느낌에. 그지? 그럼 계량 행위 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는 거는 할 수 없지. 그지? 그런 뭐 그런 거 기억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제한 짱짱짱 중요 시험 문제 무조건. 그래서 아까 요 대리권 나왔다 무슨 권 제한을 가지고 낸다? 대리권 제한, 그지? 대리권 제한을 가지고 냅니다. 나왔다, 그지? 제목 기억해야 돼, 그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럼 대리권 제한은 자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는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말은 예외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 그럼 자기계약은 어떤 게 자기계약이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좀 팔아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됐습니까? 매도의 대리인. 이다 말이지. 우리 갑에 대한. 근데 을이 자기가 뭐면서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아예 사버렸다. 자기가 대리이면서 갑의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또 뭐로서 매수인으로서 사버리면 여러분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도록 했으면 좋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자기가 매수인 되면은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까? 낮게 책정합니까? 낮게 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노? 갑에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계약이라 한다. 자기가 대리이면서 또 상대방이 되는 거.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갑에게. 그지? 그 다음 또 요 대리인이 요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하는 거는? 그걸 무슨 대리? 쌍방 대리. 쌍방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됐습니까? 무조건 근데 시험에서는 책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 이런 말 안 쓰고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한다.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그럼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으면 상반되지 않으면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아들이 있고 그지?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되면 뭐 가끔씩 통계로 하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이는 만 13세까지 어린이가 초등학교 그지? 중학교 되면 어린이날 하고 청소년이라 하잖아요. 어린이인데 우리나라에서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거의 100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뭔데? 어린이인데 몇 억 이상? 100억 그죠? 확 기죽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일을 하기가 강의하기가 싫어지거든. 그는 딱 뭐냐면 처음부터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거나. 근데 만약에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녀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3개월이 됐단 말이지. 그럼 아버지는 무슨 자? 빨리 정녀자. 아들은 무슨 자? 수정자. 이렇게 되잖아요. 받는 거 그지? 근데 아버지가 정녀자면서 아들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받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가 아들의 모로서 대리인으로서 다시 아버지가 또 뭐 수정도 하잖아 그지?
그럼 아버지가 정여자면서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자기도 뭐 수정. 이건 지금 아들은 본인이지. 아버지는 무슨 방이면서 상대방이면서 또 대리인. 그치? 하는데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 예를 들면 100억을 정여했다 하면, 어? 예를 들면,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계약일지라도, 자기 계약일지라도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으니까, 상반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 본인의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가끔씩 잘 된다.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으면, 상반되지 않으면,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뭐 하는 거? 허용하는 거, 요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네. 자, 항상 네 개, 다섯 개 딱 되면은 일단은 뭐다? 랭킹. 됐습니까? 네 개, 다섯 개 하면 일단 뭐? 랭킹. 요건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뭐? 랭킹. 왜? 출제자가 문제 만들기 좋거든. 그럼 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금지하는데 요 몇 개냐면 네 개. 첫째, 자, 이해관계가 금방 아까 했죠. 3개월 되는 자식에게 100억을 아버지가 정려했다. 그지? 아버지가 정려자면서 또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뭐 한다? 수정. 자기 계약이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관계가 빨리. 이해관계가 뭐 상반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아까 있죠. 이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면 어느 한쪽엔 본인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경우는 대리는 전부 다 100% 임의 규정이거든. 대리는 몇 퍼센트?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미리 본인의 뭐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세 번째, 여러분 등기법 했습니까? 등기행위. 무슨 행위? 등기행위.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판단 말이죠. 자,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원래 이론상 빨래 이론상 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이게 원칙이거든. 되겠습니까? 예. 요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되겠습니까? 예.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했단 말이죠. 지불하고 뭐 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나 챙길 것 다 챙겨서 가기 싫어. 나 등기 필증 주고 위임장 주고 줄 테니까 너가 매수인이면서 또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이름으로. 이걸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그치? 할 수 있고. 됐습니까? 할 수 있고.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그치? 근데 매수인이 서류 받아가지고 등기소 가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못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빨리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각각 따로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한 사람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요 등기법에서 잘 되는데 민법에서는 자기 갖고 쌍방 대리는 원칙 뭐하지만 금지하지만 어디 하지만 금지하지만 등기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잘 나온다 등기법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채무위임. 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무조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빌렸다 무조건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빌려줬거든 했는데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자기가 본인 가지고 있는 돈에서 자기 건 무조건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깔 수 있다. 돈은 100%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바깥 갚아야 된다. 이론상으로는. 됐습니까? 그럼 무승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근데 단,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여섯 개는 금지한다, 이게. 채무이행이지만.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요거 잘 된다. 여섯 개 가능성이 있는 몇 개? 여섯 개. 아까 무승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해서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빌려주고 본인 돈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근데 단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건 몇 개? 여섯 개. 그지? 자, 첫째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두 번째, 기한 미도래. 기한 미도래 채무. 어? 세 번째, 다툼이 있는 채무. 이건 전부 다 뭐 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될 가능성이 있게. 그럼 네 번째, 항변권이 붙은 채무. 선택 채무. 여섯 번째, 경계. 넌 어떻게 한다? 요거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무슨 대리를? 쌍방 대리를 뭐 한다? 금지. 무슨 이행이지만? 채무 이행이지만. 다시 채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요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무슨 지? 금지. 요거 하고, 그래서 대리권 제한에서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이걸 가지고 내고, 또, 자,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일단은 또 이거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렵거든. 근데 중개사에서는 그렇게 중개사, 그러면 여러분 중개사 대리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대리나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지? 같은데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은 내용은 어떻게 깊게 나오고 중개사는 어떤 거 내놓으면 빨리.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지? 그럼 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뭐, 각자 대리, 이러면 된다.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 각자가 본인에게 책임진다, 이런 말이지. 근데, 처음부터, 됐습니까? 원칙은 각자지만, 대리는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설정행위로서 처음부터 공동으로 하거나, 하는 경우는 각자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원칙은 무슨 자? 각자.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 원칙 무슨 자? 각자. 근데 단 무슨 거는? 친권은 원칙 공동. 부모가 무슨 게? 함께.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자기 계약과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금지인데, 하면 안 되잖아요. 어? 하려면, 뭐, 본인은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채무이행이나 이런 거는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동의도 없는데,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했습니다. 원칙. 대리권 제한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원칙. 어? 무효다. 무건대, 아, 무효, 어, 원칙은, 됐습니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건대리. 무슨 대리? 무건대리 무효. 그럼 아까, 오리지널 무효하고, 무건대리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 무효는? 무건대리 무효는 나중에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오케이,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럼 저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거 중요하다, 요거. 위반했을 때 하고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거 요 네 개. 채무형 중에서 요거 몇 개? 여섯 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면 무조건 무슨 자? 각. 그치? 그래서 그 요런 123페이지에 거기 법조문을 한번 보면 찾았습니까? 예. 자, 자기학과 상방대리 있잖아요. 대리는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건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그 다음 동일한 법률행위가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슨 이행은? 채무행은 할 수 있는데 또 아까 채무행은 원칙 허용하지만 아까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거 몇 개? 여섯 개 금지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19조 있잖아요. 그제? 119조 무슨 자?
각자 여러 명인 때 다시 뭐 여러 명인 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각자 본인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법률하면 이거는 법정대리 수권행위 나오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특히 법률에서 공동으로 한다고 돼 있는 건 아까 무슨 건 친권 무슨 건 친권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대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틀린 것 1번 기한이 도래한 경우 자 뭐가 도래했다 아까 기한이 도래한 것은 자기 계약으로서 채무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허락 없이는 변제하지 못한다 OX X 그지 오, 틀린 거 몇 번 1번 근데 만약에 변제하지 못한다 그거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미도래한 경우는 하면 그렇게 미도래한 경우 하면 이거 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 하면 확실히 안다는 거지 미도래한 경우는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럼 도래한 경우는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는 됐습니까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여러분 해제 취소는 다시 뭐 해제 취소는 다시 뭐 해제 취소는 오직 무슨 직 오직 다시 무슨 직 오직 본인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하려면 무슨 또 별도 늑자 특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래서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수인인 때는 하면 수인 나오면 원칙 무슨 자 각자 법률 또는 수권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각자 안 하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것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126페이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것도 짱짱짱. 그지? 무슨 짱? 짱짱짱. 갑니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자, 그러면 이 대리권 남용은 뭐가 대리권 남용이냐면, 여러분 자,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지? 요 대리인이 있잖아요. 무슨 끝나면? 대리권 남용. 그럼 요 민법에 규정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는 거다. 없고 요런 뭐가 판례가 인정한다. 뭐? 판례가 인정하는데, 요거는 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런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누구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의예외. 의예외는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의예외 이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 뭐 이거 필요 없고 107조 적용한다 이런 말이지 뭐 됐죠? 107조 적용하는데 이건 뭐가 대리권 남용이냐면은 자 본인이 야 내 대신 해라 수권행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좋다 아까 본인 행위 있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본인 행위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맞습니까 수권행위도 있고 또 요 대리인도 본인 시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형식상 아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유효 무효 빨리 유효, 유효, 무효, 유효. 그지? 그럼 판단 결정 누가 하노? 대리인. 하는데,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그치. 근데, 요거 이제, 대리인 자기.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요런 단어가 나오거나, 아까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지? 본인 하는데 대리인 자기 이걸 뭐라 하노? 대리인이 배맹이 무슨 행위? 배맹이 한 경우 횡령한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이다 말이지. 그럼 일단은 원칙 유효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을 때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누가 입증?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횡령, 배임, 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걸 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는 원칙 뭐 진다? 책임진다. 그럼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자, 부동산을, 됐습니까?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뭐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무슨 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대리권 수여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하면 126조다.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민법 규정이 있단 말이지. 126조고. 시키는 대로 어떻게? 어떻다? 은행에 갔다. 다시 팔아버렸다 하면 몇 조다? 126조. 월권 대리로 간다. 그거는 대리권 남용이 아니고 누가 시키는 대로 빨래. 본인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갔다. 뭐 받았다?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누구한테 안 주고? 본인이 안 주고 대리인이 무슨 것? 꿀 것. 그렇지.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은행이잖아요. 돈 갚아라.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지. 원칙. 응? 어? 원칙.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근데 누가 요 대리인이 꿀 것 하는 걸 누가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 끝. 그걸 무슨 끝나면 대리권. 요 예 기억하고 요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 대리에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무슨 끝나면 대리권 나오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대리권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129페이지 대리행위 들어갑니다.